집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랑 엄청 꽂혀! 자, 내려가면서 하나의 집중을 둘에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네,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욱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사회복이 도전. 많이 긴장되는데 그래도 이 긴장 풀고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재미난 결혼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과 신부 김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니 좌석에 참석권은 식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양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랑과 신부 양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남욱입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신랑 친구 중에 그나마 잘생긴 베스트 프렌드이자 현재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남욱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중심이 되는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자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결혼식은 일반 결혼식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과 함께하는 결혼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 및 일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성스러운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양가 어르신 입장하여 주십시오. 입장하신 양가 어르신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하객을 향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인사해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홀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등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뒤를 바라봐 주십시오. 자, 신부 등장.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하고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많이 긴장됐을 것 같은데요. 자, 신랑 입장 준비 되었습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랑 입장 준비 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신랑 입장은 멋진 공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듬직한 신랑 신랑이 입장하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신랑 이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랑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운동하고 계시는 신랑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예식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자 결혼식의 꽃,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자, 신부 입장 역시 아름다운 공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네, 관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맞절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바라봐 주시고 내빈 여러분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네, 혼인서약은 사회자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분과 신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자, 이제 신랑 신부분과 신부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자,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 사회자인 저 김남국이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7월 25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은 네,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어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는 신부 부모님께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신부 부모님 인사하여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는 일어나 주셔서 한번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랑 부모님을 향하여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망나니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 부모님께 자, 인사 네, 어머니 먼저 네, 따뜻하게 안아주시겠습니다. 반갑다. 네, 명절의 보장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셔서 한번 안아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신랑 신부는 안상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려야겠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신랑한테 물어볼 건데요. 신랑, 신랑은 신부를 많이 사랑합니까? 예!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두 번째, 신부가 첫사랑입니까? 첫사랑. 좋습니다. 네, 첫사랑은 아닌 걸로. 자, 마지막으로, 자, 신랑은 신부의 눈, 코, 입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눈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눈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눈에 3초간 키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 눈에 3초간 키스 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둘, 셋, 넷.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자, 신랑. 신랑은 신부 부모님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눈을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님께 아버님 눈에 3초간 키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실시합니다. 실시! 아버님 눈에 3초간 키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 안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식당은 대부분 2층에 있으면 네, 유튜브 검색창에 남북이라고 치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셋!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신랑의 새로운 또 청평범이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먼저 축가는 신부의 남동생이 먼저 불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 김동률의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남동생이 네, 멋있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스크린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축하해. 축하하고 나도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네, 신랑 신부 친구분들이 옷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랑. 신랑. 네. 축가 잘 들었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네, 잘 봤습니다. 집중을 안 해봤습니다. 신랑, 엎드려 꽂혀! 자, 내려가면서 하나의 집중을 둘에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네,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 끝난 후에 사진 촬영은 친구 및 지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둘, 네, 본 사회자는 나쁜 사회자가 아닙니다. 네, 신랑의 목소리가 작고 집중을 하지 않을 시 다시 나빠질 수 있으니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일어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 특별한 날만큼 특별 축가가 있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동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찬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행진은 신나고 특별한 공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신랑은 한쪽 무릎을 꿇고 신부 손등에 키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 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환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통해 하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샤이 같은 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힘들었네요. 아, 그럼 사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무기의 결혼식 사회 보기 성공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